아니요. 그 레이맨 때문에 스트레스는 별로 안 받아요. 사실 레이맨 말고 다른 요소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지. 그래서 차라리 그래서 그냥 뭐냐 바로 방송 끝내기에 뭐할때 그냥 계속 이거 돌리는 거예요. 차라리 이거를 하는 게 나을 정도? 근데 그러니까 이제 좀 원래 제가 올해 하고 싶은 컨텐츠 중에 하나가 그 야외 유적을 이제 답사 촬영하는 걸 하고 싶었어요. 야외 역사 유적을 답사 촬영하는 걸 하고 싶었는데, 네, 지금 못하죠, 그걸. 지금 그거를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지금 박물관도 6월 14일까지 못 가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어차피 한동안 야외에서 생방송 할 일은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이번 달부터 전화요금 좀 내렸어요. 데이터 덜 쓰는 걸로.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멜론 정기 결제도 끊어버려가지고 이제 앞으로 재방송에서는 가요를 안 틀어요. 어차피 그 다시 보기 영상 그 무편집 영상도 유튜브에 올리는데 그거 이제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하여간 못하는 컨텐츠들이 많아지니까 솔직히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쌓이죠. 안 그래도 지금 못하는 컨텐츠가 많아지니까 구독자 숫자도 생각보다 안 늘고. 물론 이제 구독자 숫자를 공개는 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요즘 고민이에요. 그냥 숫자 공개를 해버릴까 말까 생각 중이기는 해요. 사실 구독자 숫자가 그 정도면 되거든요. 지금 멤버십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 게임 카테고리 영상이 많은 채널은 그 구독자 숫그 뭐냐, 네 자리 숫자만 돼도 받을 수 있거든요? 원래는 3만 명인데? 그냥 멤버십 여는 김에 숫자를 공개를 해버려야 되나.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막 어떤 채널 갔을 때, 막 구독자 수 공개 안돼 있으면 그 채널 좀 어떤 거 같아? 그냥.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그거를 보거든요. 구독자 숫자보다는 그 약간 이제 약간 계속해서 채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거를 보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지. 그 뭐냐? 그 카트라이더 프로게이머 그 문호준 선수 있죠. 이제 개인전은 은퇴하고 단체전만 하지만 그 문호준 선수도 그 계속 활동은 하는데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공개 안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공개됐을 시점에 그때 한 수십만 명 되긴 했는데 어쨌든 문호준 선수는 공개는 안 하더라고요. 그 김희부 님도 뭐냐 그러니까 대충 어느 시점에 팍늘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물론 아, 그래요? 문 선수가 그랬나? 왜 느린 거 같지, 이거?
하여간 뭐 그런 문제도 있고 사실 김희부님도 작년 겨울까지는 비공개했었잖아요. 아 근데 이제 아마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개인전은 출전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개인전은 출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이제 개인전에서 뭔가 많이 해서 그런가? 이제 사기캐예요? 약간 그런 거 정도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스타크래프트에서 이영호 선수, 스타크래프트에서 이영호 선수가 워낙에 그 승률이 좋잖아요. 특히 테란으로 이길 사람이 없잖아. 테란을 이길 사람 없죠. 그 선수가 테란으로 하면. 참고로 이영호 선수 아직 미필이더라고. 근데 사실 그쵸. 프로게이머들은 최대한 그 손놀림이 그 절정에 달했을 때까지 활동을 하고 군대를 가니까 좀 늦게 가죠. 그러니까 철구님도 엊그저께 전역했지. 연보성 선수도 아직 군대가 있고.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아니 뭐 그분은 제가 공식 방송에서 또 본 적 있으니까. 나보고 공부 잘하게 생겼다고. 하여간 뭐 그랬던 적은 있는데 별로 그렇게 뭔가 컨택이 많지는 않았어요. 아니 뭐 해도 돼요. 그런 말 정도는. 어차피 그분이 내 방송을 보겠어. 근데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좀 사회적으로 안 좋은 소식만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송에서 뭐라고는 안 하는데 어차피 뭐 이거는 사실 이건 아프리카 TV 플랫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 보이는 라디오 컨텐츠가 그 약간 그런 보이는 라디오 컨셉의 방송이 꼭 아프리카 TV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플랫폼 가도 뭐 그런 식으로 방송할 사람들은 다 해요. 그래가지고 뭐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약간 그 보라 방송한 보이는 라디오 하는 그 방송인들은 어떻게 보면 다 그거잖아. 그 약간 광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내 생각일지도 모르겠는데. 에이씨, 오! 맞았는데 다시 탔다. 꽁트? 아니면 차라리 그 남순이 현우처럼 현우처럼 계속 게스트라도 섭외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내가 집에서 방송하고 있잖아. 만약에 내가 혼자 살거나 뭐 그런 경우는 뭐 게스트라도 뭐 있겠지만 그리고 게스트를 매번 섭외할 순 없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뭐냐 그런 그 인기 BJ 방송에 게스트로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인기 시청자들, 인기 방송 시청자들한테 자기를 어필을 해가지고 뭐 자기 방송도 좀 놀러 와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내 방송에 오겠죠? 오겠나? 안 오지. 차에 나 같은 경우는 그게 낫죠. 뭐 좀 내가 알고 있는 뭐 다른 분야의 누군가를 뭐 데리고 와가지고 뭐 컨텐츠나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그 역주행 뭐 이런 거라도 노려야 되는. 차에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뭐 사실 뭐 인터넷 방송인들도 다 그럴 거예요. 그 그냥 어딘가에 가서 그러니까 좀 뭔가 유명한 사람들 있으면 좀 그런 모기처럼 핏바는 그 기생충 영화가 왜 나왔겠어요? 기생충 영화도 다 그런 거지. 진짜 기생충 영화 보면서 진짜 사람들이 현실에서 다들 그냥 이렇게 누군가한테 막 그 들러붙으면서 살아야 되나 진짜 그날 방송 보고 그날 영화 보고 멘붕이었잖아요. 다 그쵸.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여기 크게 띄고 살짝 참 근데 내가 지난밤에요 그 코스타리노 그 사람 거 그 기록 세운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빌드에서는 그 뭐냐 빌드에서는 그거더라고요. 빌드는 오히려 좀 더 약간 컨트롤이 미숙한 것 같은데 그런 거 이외에는 실수가 별로 없었나 봐요. 코스타이어 그 사람 거 기록 보니까 그래서 1분밖에 차이가 안 났나? 그쵸. 아니 그 코스타리노하고 나하고 1분 차밖에 안 나서요. 그 그 상원님은요 그 원래 좀 건강이 좀 안 좋은 편이시래요. 그래서 원래 방송을 그렇게 긴 시간 못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일이 안타깝더라. 근데 사실 저도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건강한 편은 아니긴 한데 모르죠. 저는 막 그래도 목소리를 좀 되게 왜 내가 마지막 때도 안 돼 여기서 때리지? 아 스페이스 마마 이해하죠 거기. 근데 저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스페이스 마마 혼자서 할 때는 그렇게까지 오래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극복하는 거를 하도 딴 사람들이 하는 걸 많이 봐서 그랬나 난? 아 주력 컨텐츠가 아닌데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하도 약간 이제 손에 배어 있는 거예요. 이제 머릿속에 길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보고 약간 그래서 유지가 되는 거.
요즘 쟤 안 맞네? 아, 어려운 기술 좀 쓰는 것 같긴 하더라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저는 되게 조용히 그냥 보면서 써보고 싶은 건 써보는 그런 거라서. 여기를 좀 마지막에 도입했죠. 최근에. 여기서. 아이고. 조금 늦게 내려가긴 했다. 오케이. 여기는 일단 올라가고. 개화기 신문물. 진짜 그 아마 아편 전쟁 때 그 영국 함선한테 청나라 함선 깨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그게 진짜 동양에서는 컬처 쇼크였잖아요. 아편 전쟁. 그건 그렇기는 해요. 아이고. 그쵸? 다 깨져야 되는 거. 여기서 아이고 왜 이게 안 달려가지고. 여기서 살짝 뛰면 보통 쟤를 안 맞아요. 오, 이거 됐다. 얘는 이래도 되고. 저기서 잘 안 먹히긴 했거든요. 잘 안 한 건데, 이건. 아, 바로는 안 되네요, 이건. 한번 해봤는데. 그냥 이게 나았겠다. 그쵸. 혹시나 해서 해본 거였어요. 근데 뭐, 방금 직전에 시간 조금 아꼈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 편하게 가는 방법 한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이거 한 번 더 바꿔주면 이러면 여기까지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어쨌든 일상 브이로그 영상 한 20분짜리 영상을 그거는 자막은 거의 다 입혀놨는데 이제 제가 한번 지난번에 그 대균쌤하고 한번 같이 방송한 이후로 가끔씩은 제가 영어 자막을 한번 달아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영어 자막 붙여야 돼요. 아 근데 어차피 직역이 아니라서 괜찮아요. 그냥 좀 그냥 쉬운 의미로만 붙일 거라서 직역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 말하는 거 그대로 싱크 맞춰서 쓰는 게 아니라서 자막을 뭐 그런 건 문제 없어요. 아, 그 영상은 진짜 안 되네. 아니요. 그 약간 그 뱃믹스라고 아세요? 혹시 그 뱃션? 그 뱃션에서 만든 그 뱃믹스라고 좀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기본 샘플만 써요. 근데 이제 거기서 좀 뭔가 특별한 글씨체 그런 거 쓰려면 이제 그 유료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진 안 하고 있어요. 아이고. 씨, 왜 여기서 안 먹히니? 근데 기본 자막은 만약에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글씨체가 좀 뭐 쓸만한 게 있으면 쓸만해요. 좀 깔끔한 것만 써가지고 저는 그냥 깔끔한 것만 써서 근데 지금은 제가 편집자가 있는 게 아니니까. 아, 맞아요. 그거는 있어요. 아, 그걸로 화병 났었어요? 여기서 그쵸, 유료 결제 딱히 쓸만한 게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가 SSD가 250기가예요. 깔아도 쓸 공간이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물론 그 작업하고 끝난 원본 파일들을 그 제가 거기다 보관해 놓거든요. HDD가 따로 있는데 HDD 보관을 따로 하지만 근데 이제 작업할 때 갖고 오는 거는 SSD에다 놓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럴 공간까지 써먹으려면 프리미어를 깔 공간이 딱히 없어요. 인코딩은 사실 CPU 빨이 좋아야 돼요. CPU하고 램이에요. 그러니까 그 파일 변환 과정은 솔직히 그거는 하드가 좋아야 돼요. 하드웨어가. 램 8기가 쓰시는구나. 저
그렇죠. 지금 시스템으로 하면서 16기가로 올렸거든요. 원래는 32기가 하고 싶었는데. 원래는 32기가 하고 싶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16기가. 그쵸. 피를 먹고 가려고. 아이고. 보통 요즘은 8기가로 방송 돌리기는 조금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시스템이 라이젠 2600 꽂고 16기가 쓰거든요? 원래는 그래픽카드도 올려야 되는데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아직 글카는 못 올렸어요. 글카드 올리긴 했어야 했는데. 이거 고사양 아니에요? 이거 CPU 가격 12만원대까지 내려갔을 때 산 거예요. 요즘은 뭐냐, 6코어 12스레드 CPU도 한 10몇만원 밖에 안 해요. 가격 많이 내려갔어요, 요즘. 이번에 그 인텔 10세대 그거잖아요.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6코어 12스레드가 그 i7 8세대였거든요? i7이었던 급이 이번에 10세대에서 i5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같은 급의 그 스펙이 많이 싸졌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 3세대 나온 지도 한 1년 됐고 2세대는 이제 재고가 얼마 없을 거예요. 어쨌든 저는 진짜 그냥 최대한 싸게 살 수 있을 때 CPU, 램, 메인보드 파워만 딱 바꾼 거여가지고 파워는 오래돼서 바꿨을 뿐이에요. 아, 참고로 저는 부품만 몇 개 바꾸는 거라서 조립은 제가 했어요. 조립 영상 찍으려고. 조립 영상 찍고 싶어서 제가 조립했어요. 유튜브 가끔 뽑아야지. 유튜브 영상을 뽑기 위해서 조립을 했죠. 진짜 이... 오, 저거 그냥 넘어갔네? 지금 시스템에서 사실 그 라이젠 2600 꽂은 것도 어떻게 보면 원래는 제가 3600을 꽂고 싶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타협 본 거거든요. 한 세대 이전 걸로. 그래서 차라리 아이씨, 여기서 안 맞았고. 스크린샷 찍기에 딱 좋은. 아이고. 여기서 최근에
오 됐다. 근데 쟤 때문에 빨리 못 가요.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저거 맞고 죽은 적 있어요. 한 다음에 이렇게 그쵸? 가자. 여기는 그냥 HP 아낄래. 꼭 저렇게 스폰 안 되면 오래 걸려. 여기서 바로 넘어갈 수 있죠? 아이씨. 가끔 얘 살아남아 있어. 아이고. 여기서 놓치면 꼭 저런다니까? 벗고 가야 되겠다.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뭐 좀 업그레이드 더 할 계획은 있긴 한데, 사실 지금 제가 업그레이드를 더 하고 싶은 이유 중 하나는요, 좀 뭐냐, 언제 베비가 될지 모르니까 사실 동시송출 좀 하려고요. 스포츠 중계 말고는. 스포츠 중계는 동시송출 못하니까. 그래서 동시송출을 해보고는 싶어서. 근데 그러려면 업그레이드 더 해야 돼요. 램 무조건 32기가 꽂고 CPU 또 바꿔야 돼요. 아, 장비 쪽은 여기는 그 가속 안 쓰는 게 낫더라고요. 이 구간은 그쵸? 그러니까 컴퓨터 장비는 딱 그래요. 성능이 좋으면 비싸요. 근데 지금 그 인텔 i5 1400 하고요 그 라이젠 3600 하고 비교하면요, 순정은 1400이 좋은데 3600은 그 약간 부스트가 더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3600이 가격이 그쪽이 조금 쌀라나? 아닌가? 가격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근데 인텔은 또 그거지, 소켓이 두세 대씩 밖에 안 먹죠. 그리고 3700X하고 그 1700K는 확실히 성능은 1700K인데 가격은 3700X가 워낙에 싸가지고.
1900K가 진짜 개사기던데. 하지만 그 1900K가 나온다는 소식에 3900X가 가격이 내려갔죠. 12코어짜리가. 그리고 사실 그래서 그 i3 560이요? 제가 i7 그 760인가? 그거 하다가 2600으로 온 거잖아요. 근데 그 i7이 7세대까지가 4코어 8스레드였는데 그 아직 i3가 10세대가 안 나왔는데 i3 1300? 아니 i3 1100? 이번에 i3 10세대가요 그 7세대까지의 i7보다 좋아요. 코어 스레드 숫자가 똑같거든요. 그 정도까지 좋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인텔이 그 8세대부터 코어 수를 조금씩 늘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세대에서는 i3가 4코어 8스레드가 돼요. 10세대가. 근데, 사실, 좀, 뭐냐. 근데 그 정도면 토크 방송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제 그 게임 돌리면서, 그러니까 약간 뭐 다른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방송을 하는 거면 최소 6코어 12스레드 추천이죠. 그래서 뭐냐 i5 1400 또는 뭐 라이젠 3600? 6코어 12스레드 이상이 안정적이긴 해요. 물론 그래도 인코딩은 그래픽 카드로 해요. CPU 부하 줄이려고. 오. 오, 여기 되게 스무스하게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예전에는 막 100만 원 주고 되게 성능 딸리는 거막 썼어야 됐는데 요즘은 옛날에 100만 원 하던 성능을 뭐한 5, 60만 원에 살수 있다? 약간 이런 급까지 내려갔다 이거예요. 하나, 둘, 셋. 에이, 왜 맞아? 하나, 둘, 셋. 엥? 이번엔 안 되네. 그래서 이번 10세대에서 아, 근데 방금 그거는요, 아까 그거 성공했을 때 조금 기다렸잖아요. 조금 타이밍 기다리고 치면 딱 그게 맞는데, 막타는 상관없죠. 뭐, 그거는 몇번 해봤으니까.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왔다 여기까지. 여기서 이러면 안 맞고 통과. 요즘 여기서 되게 빨리 잡아가지고 됐다. 여기서 아 조금 모자랐다. 다시 하고 와. 지금은 빨리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아, 그래요? 아, 이거는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아, 점프 달리기 안 하면? 잠깐만, HP가 이렇게 남아있으면 한번 해볼게요. 에이, 이거 걸리면 안 돼. 맞으면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그래서 다시 갔다 온 거예요. 저거 아까 해보려고 했는데. 일로 바로 오는 거. 괜찮아. 주먹 스피드는 다음 스테이지에서 다시 할 수 있어요. 아, 팅 채우는 거요? 근데 글쎄요. 근데 가끔 가서 거기서 그 죽을 때는 있는데 요즘 그 뭐냐 그 지우개 플레인 거기가 예전보다 좀 기록이 좀 줄어가지고 여기서 하나 먹고 이렇게 가면 이러면 스피드를 두 개 다 먹죠. 오. 아, 여기서 한번 튈 거예요, 옆으로.
그다음에 뭐야? 여기서 이렇게 띄워버리면 다음에 얘만 때리고 오이씨 찍어놓기 잘했다. 여기 떨어지는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딱 여기서 찍으면 딱 이 그 자리를 바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찍어놓는 건데 보통 적이 잘 안 죽는데, 이렇게. 잘 안 죽는데서 죽어버리네. 그쵸? 지금까지는 대형사고 없었어요. 여기서 피 먹으면 되고 그리고 지금 요 시간만 해도 꽤 빨리 온 거예요. 여기서 보너스 안 먹혔네. 올라가고 한 다음에
한 다음에 여기서 살짝 뛰고 됐다. 가자. 응? 뭐야? 아이고, 아이고, 못 잘라네. 여기부터는 뭐 타이밍을 타서 로프 반동.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그냥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저기 들어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저거 들어갔으면 진짜. 근데 되게 빨리 왔다. 보통 이거보다 좀 오래 걸렸는데. 보험용? 오. 어쨌든 여기는 뭐 빨리 끝나니까. 아. 여기서 핫! 아 이거 한 번에 됐는데? 한 번에 됐는데 안 되네. 아 오예 저기까지 넘어간 거 처음이다. 방금 시간 줄여가지고 그래도 빨리 끝났다. 여기서
아이고, 가끔 이게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저기서 그 커졌을 때 점프하는 그 속도대로 작아졌을 때도 움직이니까 저렇게 해도 빨리 내려가더라고요. 한 다음에 이럴 때는 원래는 HP가 좀 남아 있었으면 바로 뛰는데 HP가 안 남아 있어가지고 보너스를 먹고 가버리는. 원래 바로 뛰는 빌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맞고 튕기기. 아, 위험했다. 번개 맞는 것보단 이게 낫지? 응? 뭐야? 헐. 씨, 뭐야 이거. 오늘따라 왜 번개를 많이 맞니? 아, 이거 로딩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 이 마마는 그 커튼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것만 아니었으면 깔쌈하게 그냥 여기서 한 대 받고 죽고 시작하는 건데 또 죽으면 이거 시간 또 걸리잖아요. 그냥 정석대로 깨야지 지금은. 오, 위험한데? 됐다, 안 맞는다. 그냥 정석대로 깨야지. 여기서 시간을 까먹네. 그 다음에 여기 있고 HP 한 개로 살아남기. 근데 여기서 HP를 한 개만 남기면 그 이거 다음번 첫 번째 감옥 때 거기를 갔다가 거기서 그냥 죽고 시작하면 되니까. 확실히 점프는 높게 간다. 이게 저 핀 맞고 튀었을 때
응? 살짝 거리가 모자랐어. 아, 원래 HP 하나 남았으면 그냥 여기서 맞고 죽으면 되는데. HP가 두 개 이상 남으면 이렇게 가죠. 응? 반동이 이렇게 먹히네. 보험. 때리고 살아남지. 여기서 여기는 그냥 가고, 여기서 요즘 잘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한 이쯤 가서 됐어. 아이고, 한번 막혔죠. 아이고, 그냥 피 먹고 가자. 저기서 한번 잘 먹히면 여기까지 그냥 오는데. 아이고, 좀 아까 늦게 눌렀죠?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놓였네. 아, 저거 요즘 잘 안 내려가죠. 저건 뭔가요? 여기서 혹시 모르니까 아 피를 먹어버렸네. 피 안 먹었으면 다른 방법도 있는데.
뭐 피를 안 먹었으면 뭐 하던 대로 해. 오케이. 네, 보통 그런 거 있죠. HP 하나 남았을 때 하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HP가 하나 남으면 상관은 없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 진행이 있어서 그게 더 편할 수도 있긴 하죠. 그러니까 보통 HP 하나 남을 때 그 차선책인데 그게. 아이고, 안 보고 때릴 수 있는데 저거.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조그맣게 통과하는 그 층 있죠. 첫 번째 층은 사실 그때는 이제 그 미끄러지는 반동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옆으로 돌면 그 옆으로 돌면서 그 때리는 그런 게 있어요. 아이고, 내가 더 빠를걸. 좀 기다릴게요.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에이, 뭐야? 안 매달린 건 처음이다. 왜 떨어져? 여기서. 뭐 초반이라 상관없긴 한데. 저기 떨어질 수가 있어서 저거를 찍는 거예요. 뭐야? 왜 일로 떨어지니? 다음에
너무 받는구나 이게. 이렇게 하고 갈게요. 아, 걸어야 된다고요? 에잉? 뭐야? 애매한데? 지금 에잇. 이럴 때는 안 쓰는 방법인데, 에이 안 할래 씨. 보험용 HP는 남겨놔야 돼. 이쪽으로 가면 아 조금 늦게 때렸네요. 역시 안 되지. 같은 코스군. 응? 아 이런. 이렇게 한 대를 이렇게 맞아버리면서 두 개를 못 때리는 위험했다. 애매한데?
다 먹고 갈게요. 피를 채우기 위해서. 여기서 아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그거 해봐야지. 아, 안 되네. 야이씨, 피를 먹었으니까 다시 안 되네. 저 옆으로 튀어서 맞고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데. 죽은 건 아닌데, 참. 뭔가 거시기한. 여기서 20분? 여기를 제일 빠른 게 몇 분 걸렸더라? 먹고
괜찮아요? 여기서 에이씨 오씨 여기서 에잉 주먹을 좀 일찍 쓸걸. 여기서 한 다음에 들어가고 만약에 경신을 못하면 아까 그 공화 있죠? 거기서 죽은 게 좀 약간 클 수도 있어요. 응? 뭐야? 왜 저기서 늦게 눌렸어? 참 애매하게 뭐 초반이긴 한데 겨탐나고 사실 여기서부터는 팅 100개로 보너스를 먹을 확률은 없기 때문에 아, 무리 안 할게요. HP가 3개라서. 잘하면?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는데.
다음에 좋았어. 여기까지는. 기록은 못 갈 것 같고 비슷하게는 갈 것 같네요. 지금 29번이면 못 깨. 지금 29번이면 못 깨요. 갈 뻔했다. 저기를 못 매달린 거는 거의 처음인데? 여기서 오케이. 됐어. 한번 피 없이 가볼까? 이번에. 아마 베스트보단 한 몇 초 모자라겠다. 벌써 32초네. 한 1, 2분 좀 늦었다. 이미 기록은 늦었고 그냥 완주만. 그나마 아까 그 공화이치에서 혹시나 해서 사진 찍어놨었거든요. 찍어놓기를 다행이었어. 그리고 번개 많이 맞아서 그 회전핀 때릴 때 시간을 못 줄였고요. 그거 빼고는 뭐 딱히 뭐 그렇게 큰 에러는 없는데 그 두 개가 좀 문제긴 했네. 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캔디 샤토는 지금 최단 시간이에요.
뭐야? 뭐야? 에이. 33분 52초? 한 1분 조금 늦었네요. 아니네. 기존 기록이 한 몇 초 늦었네. 몇 초 늦은 거였네. 1분 차도 안 났네. 뭐 어쨌든 하여간 뭔가 새롭게 시도해본 건 좀 있어가지고 아마 시간차는 거의 없었어요. 뭐 기록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그냥 오늘은 토크거리를 하면서 했는데 기록 비슷하게 나왔다는 거는 그렇게 뭔가 대화 내용에 뭔가 많이 흔들리진 않는다. 뭐 그렇긴 하네요. 잠깐만. 아, 그 잊어버리세요 혹시나 쓰셨구나. 그거를 방송 중이라 못 봤다는. 어쨌든 뭐 오늘은 그런 좀 이런저런 그 약간 그냥 좀 이런저런 생각하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이거는 그냥 올릴게요. 영상 올릴 거를 계속 해놔야지 그 뭐 구독자 수를 유지라도 하지.